오늘은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기차역이고요. 길림역이에요. 이제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기차역에 꼭 와서 표를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차표를 샀고요. 이제 돌아갈 티켓은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일정은요, 뭐 딱히 다른 거 없어요. 와보니까 딱히 뭐 재밌는 게 많이 없고, 뭘 해야 될지도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고, 여기 와가지고 맨날 아프고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늘도 그냥 돌아다녀 볼 건데요. 뭐, 신기하고 재미난 게 있으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길림역 광장이고요. 뭐, 아무튼, 사람도 많고 건물도 크고 뭐든지 다 크고 대륙 스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설명해 그거 아까 그거. 어떤 할머니가 배만 들고 뒷문으로 먼저 올라왔는데 그 기사 아줌마가 계속 내려가라는 거예요. 줄 서라고. 방금 그 버스에서 그 기사랑 승객이랑 좀 싸웠는데, 야. 한국이면 보통 할머니가 그 뒷문으로 타도 그냥 슬쩍 넘어가잖아요. 와, 중국 진짜 칼 같다. 와, 무서워. 결국은 승객이 내려서 포기했어. 대박. 강남 소방서? 여기는요, 마을 구경하고 있는데 딱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와이프 친구 만나러 와 가는 길이에요. 뭐 신기한 거 찾아가보고 어디에 뭐가 있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온 게 아니고 그냥 가족 만나러 왔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중국 사람들 속에 끼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 그냥 그대로 저도 같이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히 이게 뭐가 재미는 없을 거지만 또 비옴. 오늘은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사실 별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어서 쓰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시내에 돌아다니는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몇 초 걸리나 봐야지. 아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어? 이거 빨간불도, 아, 건너는 시간도 부족해. 아,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아, 하필이면 여기 지금 2주 동안 제가 있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글쎄, 이제 내일 백두산 보러 갈 건데 지금 백두산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주시는 분도 보면은 계속 안개가 껴 있어가지고 뭐 백두산도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 와중에 중국도 배달 어플 유행이라 치열한 경쟁. 일요일 장춘역 광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비가 옵니다. 자, 오늘은 백두산 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호텔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장백산, 백두산 올라갈 건데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천지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운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장백산역입니다. 기차 타고 와서 이제 내렸고요. 저희 가이드가 지금 저희 오늘 오는 걸 까먹었대요. 그래갖고 지금 급하게 아마 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발 상황 오늘 하루 1박 할 호텔인데요. 큰일 났네. 주변에 진짜 그냥 완전 아무것도 없는데 허허벌판입니다. 어디서 뭘 사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밥집도 없는 것 같고, 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큰 관광지인데 왜 다 망했지? 아, 이건 뭐야? 여기 맞아? 아,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정말 이유 없네. 뭔데?
한약빵? 고. 물 잘 나오고 화장실 깨끗하고 침대 두 개. 허허. 와, 주변에 진짜 방은 나름 깨끗하죠? 오늘 1박 할 곳입니다. 아, 근데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네, 진짜. 너 말 안 해주냐? 여기는 어디 어디인데? 여기는 장백산 가는 길인데 여기에 뭐 건물 등 같은 게 있네요. 아, 지금은 좀 안개 있고 비 온다고 해서 연다고 하네요. 그래서 슬슬 그나마 관 비가 많이 와서 구름이 많이 껴서 세상에서 제일 긴 폭포를 못 볼지도. 아마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 그 차를 타고 산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비행기 타듯이 여기다가 가방을 놓는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백두산을 6월달, 9월달에 가는 게 가장 좋대요. 일단은 버스를 타고 도착했는데 이제 딴 버스 갈아타야 된다고 하네요. 또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신분증 찍어야 한다고. 예요. 여기 차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타가지고 좀 폐를 끼치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안개 속에 있는데도 잘 보이네요. 어느 사람인지 주문을 못하겠어요. 천지는 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천지라는 게 이름이 어떠오? 여기는 천지가 아니라 그냥 안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화산이어가지고 보통 나무랑 풀 같은 건 거의 안 나고 이게 바로 장백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해요. 야, 멋진데? 지금 폭포가 아니 오 어디 물인지 지금 이거는 이게 화산에서 나오는 온천물이네요. 여기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와, 폭포 멋지다. 지금 여기 위에는 돌산인데 여기 화산지 되니까 되게 좀 신기한 것들 많아요. 우리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버스에서 내렸고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아,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장백산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잘 찍혔으려나 모르겠네.